너무 이상한 각도로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아니,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이런 맛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좀 취재부에서도 원하는 거는 너한테 맞춰갖고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너의 톤과 너의 말투나 이런 거를 좀더 알고 싶어서 지금 녹음을 해보는 거니까. 네. 일단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좀 해봐봐. 네. 근데 표정은 밝게, 힘은 좀 주고, 너무 빠르지는 않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근데 편하게. 그니까. 편하게 해야지. 당연히 편하게 해야지. 힘은 주지만 편하게가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워. 노골 이런 거. 그러면 그냥 너가 차라리 골라인을 넘었는데 골라인 판독 시스템 오류로 노골이 됐네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한다든지. 자, 그런데 첫 경기부터 말도 안 되는 오심이 나왔어요. 아스톤빌라 골키퍼가 프리킥을 잡으면서 골라인을 넘었는데 골라인 판독 시스템 오류로 노골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면 뭘. 이거 다 내보낼 거예요. 뭐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후배를 지도하는 선배의 모습. 무조건 밝고 화사하게 나와야 돼. 알록달록. 화사한 거는 영식 여름이니까 영보라. 보라.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 보라돌이, 보라돌이. 손톱 발톱 다 보라돌이. 깔끔하면서 어깨도 좀 있는 디자인. 맞아. 너무 작아 보이지 않게. 볼수록 좀 키워줘야 돼, 몸을.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인이 형에게 어깨 패드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옷을 자체 리폼 중이니까 입을 때마다 별명 몇 개 있는데. 종인이 형, 보라돌이, 리폼, 리폼이 있는 거. 이어서 하는데 딱 할게요 하고 딱 하는데 웃음이 안 나는 거야. 아... 딱 뉴스 고독이 있고 뉴스 스튜디오, 데스크 스튜디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안 나는 거야. 나는 이미 부산공의 그 틀에 갇혀 있어. 그 5개월 사이에. 그리고 그게 의자가 진짜 너무 불편해. 아, 이거 약간 서 있다시피 앉아 있는 거. 일어서서 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일어서니까 키가 크지 않잖아. 그리고 너무 우리가 스튜디오가 크잖아. 거기가 너무 조그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MBC 부산공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 부산공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네, 이영원 아나운서 지금 리허설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1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니, 한 40분? 아, 정말? 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야, 어색하다, 그치? 저는 스포츠 초기 여신으로서. 아, 나는 절대 아니지. 그렇지 않지. 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독님 좀 예쁘게 잘 잡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네가 제일 부자연스러워. 갑자기 카메라들이. 난 이렇게 장난칠 정신이 아닌데. 여운이가 뭔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일반 뉴스 느낌인데 스피드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힘을 싣는 거야. 경기도 중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잖아. 그 속수가 나왔어. 너 다 찍혔어. 너 지금 너 방금 표정은 너 진짜 너 이거 장난 아니야. 우리 편집자님이 요거 이렇게 딱 클로즈업 해갖고 보여주면 야 너 대박이었다 방금 표정. 안돼. 네, 점점 월드클래스 선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손흥민 팬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뉴스 안하니 멤버여가지고요. 아 진짜? 찍는 거예요? 나 거기서 지금 완전 진 약간 진상 아니야 진상 그룹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도 매일 보는데 낙엽인 거 같고.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이제 츤데레라 그러지. 약간 츤데레.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형 지금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지나치게 공손한 이런 액션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뭘 하니? 뭐라고 해? 뭐라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역동적인 스포츠 뉴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뉴스데스크에 발맞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영은 아나운서가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봐요, 빨리. 일단 우리 주제부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감독의 인천 사령탑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이거 혹시 멘트 고치려면 여기에서 고치면 되나요? 아, 그러면 인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아, 네. 뉴스입니다. KBO 리그 복귀를 추진하던 강정호 선수가 과거 박세리 선수를 연상케 한 맨발샷으로 더스틴 존슨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하나도 안 빠졌어요. 아, 저 레알 마드리드 발음 이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니었어요? 와, 다리가 소들거려가지고 안 짚고 너무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요. 다리가 힘이 다 풀려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데스크에 무게를 안 놔.